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어 한류문화 울들키브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미술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오래된 그 미술관이죠. 성공미술관에서 벽돌에 대한 그 작품이 있는 것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미술관 여기는 그 서울 역사박물관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뒤쪽에 아담하게 있는 그 성곡미술관에서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미술관. 때때로 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는 곳입니다. 네, 성곡미술관인가요? 오늘 그 김강룡 작가님의 그 극사실적 벽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극사실적 벽돌에 대한 내용으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사실적 벽돌. 네, 극사실적 벽돌에 대한 작품전이 연구 있습니다. 네, 극사실적 벽돌에 대한 작품 있고요. 여기는 또 동상, 여기 아마 어느 분이 동상. 동상이 있습니다. 김성곤 선생님의 성상이군요. 아마 여기 성공미술관의 창시자 여기를 지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미술관 일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양해를 구하고 김강룡님의 그 작품입니다. 실적 극사실적 작품들에 대해서 여기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벽돌은 아니지만 이건 초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지금 벽돌에 대한 작품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터치감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벽돌에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벽돌에 대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원로 작가, 초대자. 작품들이 질감이 거의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다른 색깔에 뭐 벽돌에 대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벽돌을 가지고 질감이 좀 특이합니다. 질감 있는 벽돌을 가지고 벽돌에 대한 모든 것을 기울여
입체감 있는 그런 벽돌들입니다. 이 벽돌을 보면 자세히 보면 모래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감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벽돌을 벽돌을 벽돌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는 벽돌에 대한 것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성공미술관입니다. 성공미술관 1관을 둘러봤습니다. 이따 이어가지고 제2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성공예술관. 여기는 아주 아담한 곳에 그 경치로운 그런 곳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범의 한국어 하려면 울릴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가 있습니다. 좋아 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더 보시기 바랍니다.